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오영진 주심과 정수민, 허윤정 부심이 수고해 주십니다. 먼저 MC게임 히로의 연보성 선수의 진영입니다. 매치 포인트 7시입니다. 연보성 선수 22.3% 팀 공헌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호선 선수입니다. 승리 없이 패배만 1패를 얻고 있는 최호선 선수 대가성 한시 파란색 때는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FA 입장에서 1경기 최호선 출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포스트 시즌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프로토스 카드가 김태용, 도재욱 2장, 네, 저그 카드가 박재욱, 오윤수, 이승석 3장, 테란은 정명은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테란 카드가 두 장을 갖출 때보다도 엔트리가 읽히기가 쉬워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테란 카드를 한 장 더 살릴 필요가 있는데 고인규 선수가 이번 시즌에 5승 13패 하다 보니까 최호선 선수에게 기회를 준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1경기 출전, 아무래도 팀이 1대1 상황이라든지 2대1 상황 위기에 몰린 순간에서 내기보다는 1경기에 최호선 선수에게 부담 없이 경기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1경기에 내 느낌이 강하고요. 이기면 첫 경기 어떤 스타트 정말 좋게 출발하면서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는 선두팀의 에이스인 연보성에게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1패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에이스가 1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둬주는 것도 괜찮지 분위기 상승 네. 효과가 있지만 그럼요. 네, 신인 선수가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 뭐 대박이고 뭐 패배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팀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고요. 네. 남아공으로 연보성 선수를 남아공을 네. 초에는 그 연보성 선수 남아공으로 보낼 생각인가요? 대럭스를 예. 남반구 지역에 예. 일단 SCB가 직접 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서 남아공 걸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워낙 그 축구 광팬으로 알려져 있는 연보성 선수에 대한 네. 그런 응원인데 대럭스가 이제 아래쪽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 전에 98년도 그 월드컵 얘기를 하더라고요. 98년이면은 연보성 선수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그때 막 경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그 연보성 선수가 축구에 대해서 정말 일가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은 그 전진 배럭스 선택했습니다. 연보성 선수. 네,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도 최호선 선수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패턴 자체가 이제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VOD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단 빠른 전진 배럭스로 네.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최대한 파악하고 최대한 중장기전으로 좀 끌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아무래도 신예를 상대하는 경험이 많은 선수의 입장에서는 적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저 선수를 잘 몰라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조금 더 정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보통 연봉 선수 같은 상황의 입장에서의 어떤 심리의 작용이라고 할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최호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석 타이밍에 SCB 정찰을 보내면서 최대한 뭐 온팩토리 더블 커맨드를 가져가면서 자신도 준비해온 중후반의 비장의 무기를 좀 꺼내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놓고 네. 있고요. 일단 강하게 처음부터 흔들어보려는 연보성 선수의 의지가 느껴지고요. 일단 머린이 두 개까지 생산되고 또 하나가 더 대럭스에 네. 돌아가는 걸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최호선 선수가 구석구석 꼼꼼하게 정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연보성 선수가 그 가스 트릭을 이용해서 예, 아니 가스 트릭이 아니라 가스 조절을 하면서 네, 게스 처치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당하면 안 돼요. 머리 툴. 네, 이 머리네 휘둘리면 거기에 컨트롤 하느라 7시에 대한 정찰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팩토리 오른쪽에 만든 거 분명히 뛰어서 네. 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진 이후에 못 보고 원팩 더블이구나. 게스 하나가 먹고 있네. 이런 판단으로 최호선 선수가 뭔가 다른 액션을 했을 때 이 투팩 벌처에 쉽게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정찰에 대한 SCB도 연보성 선수가 본인의 일꾼을 잡아줬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몰래 팩토리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지금 최호선 선수의 이 센터에 있는 베럭스가 네. 연보성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날아가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자, 거기에 나는 원팩 더블이야라는 이 거짓 광고를 하는 SCB가 앞마당 쪽에 계속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최우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슷한 빌드니까 마음 크게 먹고 지금은 좀 일단 중장기전에 대한 대비를 하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딱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연보 선수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투팩이에요. 지금 뭐 최우선 선수의 개인화 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미니맵상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최우선 선수가 만약에 탱크 생산하고 입구 심시티를 해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벌처만 생산하고 벌처만 계속 생산하기보다는 입구 심시티 해주면서 탱크가 나와서 수비를 해줘야 돼요. 게다가 연보 선수는 최우선 선수가 결국 에드원 붙이는 타이밍 이 타이밍에 한번 찔러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벌처가 하나 이상은 분명히 많은 전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암만한 컴에서 만든 SP까지 잡아내는 상황까지만 오더라도 충분히 이득을 얻은 거예요. 아, 맞아. 원만이 타이밍 좋은데, 원초한 3시 한 번에 5점 만에 또 여자가 나오는데, 게다가 공격을 먼저. 이게 여타가 무서운 점이, 애도 그 머신잡을 달지 않고 벌처를 계속 눌렀어도 밀릴 수가 있고, 에드원을 달면서 탱크를 생산해도 밀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이제. 아, 벌처가 한 개가 더 충원됩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베라스를 떨구면서 암마대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견제는 지금 아직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만약에 네. 몰래 팩토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벙커를 건설해줬을 텐데, 그걸 보지 못한 최우선 선수이기 때문에, 대처가 이렇게 밉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당황하는 표정, 그러면서 베럭스를 입구까지 좁혀버렸습니다. 작전이 확실합니다. 저렇게 뒤로 물러설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확실하게 하고 있었고, 베럭으로 보면서 벌처 숫자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벌처나 다른 병력이 많아지더라도, 병목 현상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연보선 선수의 계산. 야, 베럭 때문에 뒤쪽에 병력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좁은 입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병력적인 뭐랄까요 득점만 따내고 연보상 선수가 이제 좀 빠져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예, 최원 선수도 뭐 피해는 조금 있지만 SCB가 다수가 잡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수비에 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도의 한숨을 내시겠고 네. 일단 연봉 선수도 뭐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은 상황 이제부터는 양 선수 중반 데뷔를 해야죠. 자신의 압박이 상대 선수를 신인이기 때문에 경험이 나보다 훨씬 적다라는 생각으로 당황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최원 선수도 그래도 그 상황에 침착하게 잘 막아줬고요. 골리앗이 빨리 모이고 있기 때문에 벌처의 기동성에 대한 대응만 된다면 글쎄요. 근데 그 기동성에 대한 대응이 될까요? 그래서 카운터펀치를 날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우선 선수가 지금 약간 무리하는 감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도권 자체는 연봉 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벌처 허리라인 끊긴다면 아 그리고 허리라인 이따 네. 뒤쪽으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연봉선 아래쪽에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덕 위에 탱크! 자, 이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밑에서 이게 오히려 최우선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언덕 쪽에서 시간 끌어주면서 들어가서 탱크를 잡아준다면 그렇죠. 자리 잡고 네. 자리 잡고요 자리 잡고 야 최우선이 오히려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야 벌처 딱 잡고 있는 거 보세요. 자 SCB 잡아줘 SCB 자 올라왔습니다. SCB 견제 네. 야 중간에 허리라인 끊겼다면 최우선 정말 힘들었을 텐데 먼저 올라가서 언덕 쪽에서 시간 끌면서 들어가서 SCB 피해주는 모습 상당히 좋아요. 자 이제 역습에 나서는 연보선 선수가 네, 있습니다. 최우선 선수가 일단 들어는 왔는데 그 병력들이 손이 좀 빨리 됐거든요. 얼마만큼 이득인지 손이 뿌기 좀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최우선 네, 바로 가져야 되는 게 계속 눈에 띄게 먼저 SCB가 앞마당 속에 뿌려져 있었던 데다가 더 먼저 먹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을 나보다 많이 먹었다라는 부담감을 연보 선수는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득을 얻었다기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 뭐로 막죠? 최우선 선수가 이득을 거두고 나서 탱크를 좀 생산해줬어야 되는데 야, 이 골리앗을 네, 추가적으로 생산해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약간 미스 네. 네. 좀 미스가 있네요. 이게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뛰어진 배라고 아, 시야확보 하면서 앞마당에 포격만 하더라도 연보성은 네. 그동안 맞은 거에 대한 어떤 3배, 4배 보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최우선 선수가 공격을 가면서 그 연보 선수의 벌처 민지카리를 대비해서 골리앗을 생산해줬는데 야 공격 가서 오히려 연보 선수는 벌처가 수비를 해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우선 선수의 그 추가적인 골리앗 생산 예, 이건 분명히 좀 착오입니다. 자, 그 이후에 병력들이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습니다. 연보성 팩토리까지 하나 더 늘리면서 아빠의 강도를 올려주고 있는 이때 최우선은 글쎄 시즌된 이 탱크 때문에 앞마당에 이미 점거를 당했거든요. 예, 최우선 선수 예, 공격하면서 추가적으로 탱크 두 기, 세 기 모아줬다면은 이렇게 밀릴 수가 없었던 막을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아쉽고 연보성 선수도 예, 무리하지 않고 먼저 수비 침착하게 해주면서 차분히 공격을 가면서 자신이 탱크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점을 상당히 잘 활용했습니다. 자, 팩토리는 최우선 선수가 더 많이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앞마당이 지금 마비된 상황에서 돌릴 수 있는 시간 한정적입니다. 야, 막 어쨌든 앞마당은 다시 또 복구를 해줘야지 최우선 선수가 예,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예, 이런 배럭스, 센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센터에서 교전이거든 자신은 앞마당을 먹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 두 기 더 충원했습니다. 그 벌처 무조건 나와서 이 병력들 좀 걷어줘야 됩니다. 최우선은 네, SCB라도 먼저 보내면서 좀 맞아주면서 빨리빨리 지금 걷어내줘야 돼요 지금은요. 자 연보성 역시 병력들이 더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맞아가면서 내려옵니다만 네, 벌처 차입니다. 마일리 이겨납니다. 마일리 이겨납니다. 연보성이 먼저 탱크 처사가 빨라요. 야 이런 세부 컨트롤에서도 연보 선수가 앞서고 있는 데다가 이미 상대의 목을 꽉 조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네. 탱크 뭐 6킬 3개나 하나 다 킬수 넘어 6킬 7킬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그 초반에 그 헐리우드 액션 예, 본진의 원팩토리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뻔히 보여 상대방에게 네. 예, 리앙스를 풍겨준 이후에 벌처 견제 한번 성공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벌처 견제 상대방의 벌처 역공을
막아주는가 동시에 또 가서 또 득점을 취하는 자신이 수비를 할 때는 축구를 좋아하시는 연봉 선수가 수비할 때는 수비를 해주고 공격할 때는 딱 공격하는 이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축구를 좋아하는 연봉 선수가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이 헐리우드 액션을 해도 옐로우카드 안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껏 해줬고 그게 제대로 통했어요. 야, 잘 됐다 스모크 대가. 아, 이 탱크는 뭐 뚫을 수가 없네요. 18킬 했네요. 야 18킬. 예. 18킬이요. 예. 합쳐 20킬. 20킬. 아 지금 계속 자리 잡는 순간 1킬씩 계속 늘어나죠. 이거 안 돌릴 수도 없는데 내려올 수 없는 이 답답함 최우선. 아, 저 탱크는 정말 명당자리에 CG모드 자리 잡았네요. 네, 그리고 연보 선수가 계속 이 부분을 다른 곳에 신경 쓰다가 혹시나 탱크 1.4를 먼저 당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에 집중력 있는 컨트롤 보이다 보니까 최원 선수가 내려와서 CG모드 하는 동안에 연보 선수가 또 먼저 1.4를 해주는 컨트롤 계속 보여줘 왔어요. 네. 지금까지요. 지금 최원 선수도 어떤 경기 감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정도의 의미이지 지금 상황은 뭐 역전 자체가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자, 최우선 선수의 눈에 보이는 저 병력들이 이제 막히면 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병력이거든요. 네. 그래도 마인 대박이다. 마인 아르도 마인. 그래도 최우선 선수입니다. 연보 선수가 잠깐 또 집중력을 잃었고요. 저 마인 대박을 이뤄줬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병력이 살아남아야 한마당 커맨드를 안착시킬 수 있는 최우선 선수인데 여기서 탱크 한 기라도 제거를 못하면 바꿔 지지. 박수를 안 넣는데 실진하면서. 연보성이 승리합니다. 그죠? 최원 선수 그 벌처럼 한번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도 막아주가 동시에 역공 가는 모습을 좋았어요.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가서 득점을 취해야 되는 모습을 좋았는데 그 이후에 탱크를 모아졌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골리앗은 연보성의 빈지털이 되면서 골리앗 생산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연보성이 탱크와 같이 오는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1승을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뭔가 떨어진 거 동전을 잡았다. 그만큼 연보성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도발적인 그런 세레머니인데요. 1세트 승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팀 원정의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압박감을 줬어요. 경기뿐만 아니라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렇죠. 뭐 골키퍼가 막아준과 동시에 공이 흘러나왔는데 주워먹은 듯한 골을 예, 그런 듯한 느낌을 주는 세레머니였어요. 아마도 이 엔트리가 첫 경기 엔트리가 경기 시작 한 5분 10분 전에 발표가 되는 순간 MCK 위원회는 순간적으로 이런 세레머니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